김도윤 씨. 여기서 뭐 하냐? 할 일이 있어서요. 근데 여기는 어쩐 일이에요? 나와. 장난하지 마요. 근데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왔어요? 네가 아리랑이 소문 쫙 내고 나왔잖아. 일단 나와. 아우. 지금 말도 안 되게 이상한 거 알죠? 이유도 얘기 안 하고 막무가내로 나가자 그러면 내가 알았어요 이러고 따라 나가요? 아리랑이 좋다며. 원장님 수제자가 꿈이라며. 근데 왜 이런 데 있어? 여기가 어때서? 아리랑 직원 맞죠? 묻잖아. 여기가 어때서? 여기 오면 기분이 더러워져. 미쳤어요? 죄송합니다. 술 마셨나 봐요. 술 한 방울도 안 마셨어. 혹시 두 사람 사귀니? 아니요. 친구예요. 빨리 나가요. 그래. 내 생각에도 방해하지 말고 가는 게 좋겠는데? 끌려나가면 보기도 좀 그렇잖아. 나 못 가요. 후회 안 하지? 안 해요. 같은 놈. 기껏 저 정도예요? 그것도 짝사랑? 도와줄까? 네 성격에 이 정도 적극적으로 나올 때는 꽤 깊은 감정일 텐데. 필요하면 저 아이가 너 좋아하게 해줄게. 마음까지 원하는 대로? 진정한 능력자시네. 타요. 나 그냥 가요. 신기해요. 뭐가요? 그냥 다요. 누군가가 나 이렇게 일부러 데리러 와준 것도 신기하고요. 복잡했던 머릿속이 누구 웃는가 보니까 깨끗해지는 것도 신기하고요. 그냥 다 너무 신기해요. 와, 나 내일부터 부지하게 바쁜데 매일 데리러 오라고 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네.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. 맞구만 뭘. 아버지한테 연락했어요? 내일 아침에 딱 눈 떠서 마음 가는 대로 해요. 어, 나오다. 집에 왜 못 들어와? 준희야, 이거 걸고 저쪽 것도 다 해줘요. 어, 그렇지? 알았어. 어, 다시 여기, 여기, 여기. 밖에 또 있죠? 또 있잖아요. 좀 빨리 갖다 주세요, 제시.
네, 일단 이걸로 하나 좀 펴주실 거예요? 갑자기? 아, 이거 참 옛날에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일 안 하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